خطيرة يمشي سون رابع رابع يا سون رابع يا سون رابع يا سون الرابع يا سون الرابع Il y a beaucoup de liberté, beaucoup d'espace. Hugminson face à Todibo. Sonne les dribbles, sonne la frappe, sonne le but. Et de cas. What's up, Bo? What's up, Bo? Son, please. Son, auto. Son, period.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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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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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captain, blood. My captain, fam. My captain, Sonny, it's 4-1. Tottenham have blown West Ham away in the second half. 15 minutes, 3 goals. West Ham have capitulated. West Ham have done a Spurs. Sonny stepped over. Lower drive. And West Ham have capitulated. Spurs have put the afterburners on. And it is Tottenham Hotspur 4, West Ham 1, and whoever... The ball's played through. Oh, my goodness, Sonny. Oh, space. My goodness, Son. Has he still got Son, a knack of pace, keep going, though? Keep going. Take the 32-year-old ball. Drives. Footwork. Bang! Brain. Goal! It's a goal for Sonny! It's a classy Sonny goal. It's Korea running wild in North London. You never lose... Oh, what the? Son! 제발! 그냥 혼자 해, 혼자 해. 한 번만. 한 번, 이기적으로 한 번만. 오! 야, 이 새끼야, 누가 손흥민 기량 떨어졌대! 이게 손흥민이지! 손흥민이 돌아왔습니다. 과감한 슛과 기점 패스, 빠른 스피드까지 보여줬는데요. 22일간의 휴식 후 컨디션을 회복하여 우리가 아는 손흥민 모습 그대로 활약했습니다. 오늘 손흥민 활약과 현지 반응 함께 살펴보시죠. 전반 15분, 패스만 돌리지 않고 수비 한 명을 휘저으며 제치고 공간이 생기자마자 과감하게 가마창이 빛났던 순간입니다. BBC에서는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몇 인치 차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박스 가장자리에서 수비수를 제치고 오른쪽으로 커팅한 뒤 힘있게 감아차서 먼 포스트를 살짝 빗나갔습니다. 경기장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그가 골을 넣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머리를 감쌌네요. 전반 종료 직전 손흥민의 절묘한 위치 선정과 토트넘 선수의 패스가 기가 막히게 연결되면서 좋은 장면이 만들어졌는데 터치가 아쉬웠던 순간입니다. 이후 어떻게든 볼을 살려서 컷백으로 이어갔지만 막히고 마는데요. 위에서 뜨는 볼을 터치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손흥민은 종종 볼터치 실수를 하다 보니 살짝 아쉬웠네요. BBC에서는 전반에 또 다른 토트넘의 기회가 아쉽게 끝납니다. 공을 위로 띄우며 박스 안에 있는 손흥민을 잘 찾았지만 아쉽게도 그의 컷백은 막힙니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토트넘과 웨스트햄이 비기고 있는 후반전, 손흥민이 세 골에 모두 관여하며 놀라운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후반 6분, 손흥민이 사이드에서 볼을 잡다가 우도기가 빈 공간으로 침투하는 모습을 포착하고 찔러주는 패스를 선보입니다. 수비진들은 예측을 못했는지 뒤늦게 우도기를 따라가는데요. 수비 4명이 대처하면서 우도기의 전진을 저지했지만 동시에 골대 앞에 밀집하면서 박스 안에 엄청난 공간이 생겨납니다. 우도기는 한 바퀴 돌며 공간으로 들어가는 비수마에게 패스하고 비수마는 오픈 찬스에서 원터치 슛으로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 장면은 공간 균열을 일으킨 손흥민, 우도기 그리고 골을 넣은 비수마의 합작품이었죠. 웨스트햄을 앞서자마자 순식간에 손흥민이 팀의 두 골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자책골로 기록된 토트넘의 세 번째 골은 그야말로 손흥민으로 시작해서 손흥민으로 끝난 골이었죠. 손흥민의 하프라인 지점 압박으로 공을 빼앗고 쿨루셉스키를 향해 바깥발로 정확하고 빠른 템포의 패스를 선보입니다. 쿨루셉스키가 박스 안쪽으로 들어갈 때 수비진 두 명이 달라붙었고 그 순간 손흥민은 속도를 올리며 공간이 생기는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쿨루셉스키가 절묘하게 손흥민에게 패스했을 때 수비진의 무게중심이 기울었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손흥민은 바로 슛을 시도했고 키퍼 정면이었지만 자책골을 유도할 수 있었죠. BBC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오면 쏟아집니다. 웨스트햄은 뒤처진 상황에서 교체할 기회조차 없고 쿨루세프스키가 앞으로 나가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는데요. 주장의 슈팅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지만 키퍼가 발로 막은 공이 수비수 장클레어 토디보에게 맞고 굴절돼서 들어갔다고 평했고 동시에 토트넘을 칭찬했는데요. 정말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며 웨스트햄을 역습으로 찌릅니다. 웨스트햄에게는 쓰라린 타격입니다. 토트넘의 의도적인 웨스트햄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선 해설에서 들을 수 있었던 손흥민의 득점 순간이 있었죠. 이 순간 BBC도 흥분했는데요. 토트넘과 함께하면 절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후반전 시작 이후로 정말 훌륭했습니다. 파페 사르가 손흥민에게 빠르게 공을 보내주고 그는 수비수를 제치고 알폰스 아레올라 아래로 슈팅을 날립니다. 정말 쉽게 플레이하네요. 그리고 해설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흥민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는 토트넘에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가 팀에 있을 때 스퍼스는 가장 좋은 경기를 펼칩니다. 이렇게 극찬이 쏟아진 오늘 손흥민 활약이었습니다. 역시 토트넘의 본체는 손흥민이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